이번에 새로운 오피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오피스 2013이라는 게 출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40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분 동안 제가 말씀드린 목차를 보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오피스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오피스 2013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과연 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주로 이두 번째 그 오피스 2013에 저희가 10가지 특징을 저 셀렉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에디션 그다음에 클로징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뉴오피스란 말을 기사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과연 이제 뉴오피스가 뭐냐? 뉴오피스는 화면에서 보이듯이 밑에 보시면 오피스 365, 익스체인지, 링크, 셰어포인트, 비즈오,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7개의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오피스 2013만 출시된 게 아니고 이 밑에 보시는 7개가 동시에 출시가 됐습니다. 언제? 작년 12월 1일 날 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제품을 모두 통칭을 하는 그 명칭을 과연 뉴 오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개별적인 제품 2013은 언제 붙이느냐? 개별적인 제품을 얘기를 할때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피스 2013, 익스체인지 2013, 링크 2013 이렇게 개별적인 제품을 부를 때 그때는 비로소 오피스 2013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피스 2013뿐만이 아니라 이제 클라이언트 제품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제품은 XP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비스타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윈도우 7 이상부터 동작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피스 2013을 쓰고 싶으시면 반드시 OS는 윈도우 7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오피스 2013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데모와 함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데모를 도와주실 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백승주 부장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0가지 특징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요즘에 스마트폰 여러분들 거의 다 아마 쓰실 겁니다. 아마 거의 한90% 이상이 다 스마트폰을 쓰실 거예요. 타블렛을 쓰는 분도 꽤 많이 있죠.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3천만 명이 넘게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라고 봤을 때 인구가 60% 이상이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10%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10%가 넘어갈 때까지가 몇 년이 걸렸냐? 8년 걸렸습니다. 8년. 컴퓨터가 10% 넘어갈 때까지 11년 걸렸거든요. 스마트폰은 8년. 타블렛은 10% 넘어갈 때까지 몇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2년 반 걸렸습니다. 2년 반. 2년 반 만에 10%가 넘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최신의 기술이 보급하는데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오피스 같은 경우도 이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요새 타블렛 하면은 다 터치 되는 거 아시죠? 그 터치에 적합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승주라고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전도 담당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강상우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키보드 마우스와 더불어서 요새 많이 쓰는 그 인풋 장치인 펜 터치 등까지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가 이를 어떻게 껴안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보시겠는데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앱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원래 많이 쓰시던 워드라고 하는 앱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뭐 일단 라이브 아이디 연결되어 있는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새 문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밑에 키보드 나오는 게 터치의 모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터치를 하시려고 한다면 요 사이사이의 간격이 옛날에는 되게 좁았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누를 때도 내가 원하는 걸 누르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잘못 누르실 수 있는데
상단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요 버튼이 터치가 가능한 인터페이스 장치에서는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터치라고 하는 항목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조금 화면이 넓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웃룩 같은 경우도 보시면 터치 화면일 때는 이런 화면인데 마우스 화면일 때는 이런 화면입니다. 뭐 바뀐 점 느끼셨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좀 틀린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터치로 바꾸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런 메뉴가 생겨서 내가 원하는 뭐가 있을 때 바로 이렇게 회신할 수 있는 형태까지도 터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쯤만 보여드린다면은 뭐 크게 바뀐 게 없고 별로 크게 혁신적이지 못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에 윈도우 8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장 잘 쓰고 있는 오피스 애플리케이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원노트라고 하는 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얘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데스크탑에도 원노트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거고요. 얘는 윈도우 8에 대한 UI를 사용하고 있는 원노트 앱입니다. 오른쪽에서 참바가 나오고 하단에서 앱바가 나오는 형태는 기존 윈도우 8과 동일한데요. 한 가지 틀린 점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서 뭔가를 손을 갖다 댔더니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그란 메뉴, 레이디얼 메뉴라는 예, 그 메뉴가 하나 올라오고요. 제가 이만큼을 쭉 선택을 해보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뭔가를 폰트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색을 바꾼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럼 이 레이디얼 메뉴가 A라는 글자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A를 톡 쳐보면 메뉴가 올라와가지고 해당되는 폰트 사이즈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메뉴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색을 바꾸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색깔을 클릭하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다시 빈 공간을 클릭했더니 이 레이디얼 메뉴가 종이 표시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얘를 클릭하면 또 그 당시에 컨텍스트에 맞는 형태로 메뉴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테이블을 그리고 싶다면 테이블 선택한 다음에 테이블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제가 여기서 터치랑 키보드가 아닌 펜을 쓰고 싶다면 펜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바로 여기다 펜을 긋기만 하면은 해당되는 펜이 인식돼서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오피스 같은 경우는요. 이 펜이랑 터치랑 키보드 마우스를 이렇게 변경하실 때마다 상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펜을 누른 다음에 펜을 쓰시고 다시 마우스를 바꾸시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사용자의 현재 상태를 인지해서 이 사람이 펜을 갖다 댔을 때 터치를 갖다 댔을 때 키보드와 마우스를 쓸 때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해당되는 인터페이스로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뉴오피스의 이 터치와 펜, 키보드 마우스의 적절된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오피스는 타블렛이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적합하게 터치 기능을 그 최적화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그 PC에서 문서나 뭐 파일들을 갖다가 카피를 해서 어디로 갖고 가야 될 때 어떻게 하시나요? USB에 담아가죠. USB. 그런데 이 USB에 를 담아가는데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참 찾기가 참 어려울 때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아니면 USB가 되게 많아갖고 이 파일이 지금 어디 있다거나 뭐 USB를 잃어버린다거나 아주 지금 난감한 형태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USB를 갖고 왔습니다. 미팅을 하려고. 갖고 갔는데 막상 거기 있는 PC에 딱 보니까 윈도우 기반이 아닌 PC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다. 이런 경우 아주 대량 난감한 케이스가 되겠죠. 이 문서도 열지도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새로운 오피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클라우드에 파일을 클라우드에서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어디 가갖고 미팅을 할 때 상대방에 있는 그런 그 PC가 설령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라도 클라우드에서 파일 받아갖고 오피스 문서를 열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거를 데모로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요새 클라우드 이러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느끼시는 것은 웹하드를 많이 떠오르실 수가 있습니다. 웹하드가 USB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종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토리지란 컨셉 자체가 눈에 보이는 USB와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태가 아닌 논리적인 스토리지의 형태로 두 가지가 다 품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건 잘 많이 보셨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드라이브입니다. 스카이드라이브를 가시려고 한다면 상단의 URL로 skydrive.com이라는 skydrive.live.com에 들어가셔가지고 파일을 업로드 하시거나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 같은 경우는 이 스카이드라이브의 이용을 탐색기와 연결이 돼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원하시는 형태로 그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뉴오피스도 이 스카이드라이브, 즉 클라우드와 연동을 굉장히 큰 모습으로 안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워드를 실행했을 때 나왔던 이 화면을 주목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제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아이디에서 연관되어져 있는 해당되는 최근에 열었던 문서의 항목들이 올라옵니다. 이 문서가 로컬에 있는 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카이드라이브에 있는 문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뭐 특별하게 간단하게 문서를 하나 만들고 이 문서를 지금 저장할 때 우린 지금까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로컬에 저장한 다음에 USB로 들고 다니시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상단에 파일 메뉴 클릭하면 저장에 가서 보면은 예, 제 이름의 스카이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컴퓨터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장 장치에 대한 동선이 단일화됐다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저장할 수도 있고 원하시면은 스카이 드라이브 갈 수도 있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찾아보기를 클릭하면은 제 탐색기에 있는 스카이 드라이브가 나오지만 실제 이 스카이 드라이브는 제 컴퓨터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예, 이쪽에 있었던 아까 이쪽 스카이 드라이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스카이 드라이브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컴퓨터에 가셔도 아까 보셨던 여기 상단에 요 아이디만 바꾸시면은 원하는 컴퓨터에서 열어볼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사용자 아이디를 쫓아서 오피스가 이동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워드가 있을 때는 쉽지만 워드가 없을 때는 파일이 열어보는 게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요새 트렌드는 웹 기반의 앱을 통해서 이를 보여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기존에 올려놓았던 워드 파일 하나 클릭을 해보면 이 워드 파일이 스카이 드라이브에 내장되어져 있는 워드 웹 앱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웹에서 열어보실 때는 어떤 컨셉인가요? 간단하게 파일을 확인만 하시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으시고요. 아니 바꾸시더라도 오타 같은 거 정도나 아니면 숫자 정도 간단히 고치는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워드 웹앱에서 수정을 하겠다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잠시 후에 웹이 다시 로딩이 되고 해당되는 웹앱은 간단한 예, 문서 수정이 가능한 웹 기반의 워드가 열리게 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많이 이런 말씀 하시죠. 기업에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스카이 드라이브 파일을 올리게 되면 보안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예,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기업용 포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쉐어포인트를 보여드리는 것은 구글의 크롬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엑셀 파일 한번 클릭을 해보죠. 불과 옛날만 하더라도 저희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에서 이런 파일을 열면은 얼라인이 깨진다거나 화면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엑셀이 일단 뷰어 모드로 열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간단히 파일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예, 웹앱에서 편집을 클릭하게 되면은 웹이 열렸고 여기다 제가 간단하게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써가지고 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기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이용한 스토리지에 대한 지원까지도 오피스가 모두 다 연계돼서 제공한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어하고 크롬에서 보여드렸는데 사파리도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패드나 갤럭시탭에서도 오피스를 이제부터 읽거나 그다음에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는 워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이메일을 딱 보내왔는데 저는 이제 오피스만 있어요. 그런데 딱 첨부 문서가 보니까 에디터 불피예요. 이거 대량 난감하죠.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뷰어 깔고 보시죠. 뷰어가 기업에서 공짜죠. 공짜긴. 근데 그게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불법입니다. 예, 맞추셨어요. 불법입니다. 아마 뭐 조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합법적이어 내면은 아래 한 그릇에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거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PDF 문서를 하나 봤는데 아 굉장히 괜찮아요. 아 요거 딱 합해갖고 요것만 에디트해서 쓰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굉장히 지금 불편했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불편했던 거를 이제는 새로운 오피스가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오피스는 워드에서 HWP를 문서 열어서 편집까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DF 문서도 열어서 해당 부분을 편집해서 저장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데모로 보여드리죠.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게 워드에 지금 열려있는 화면인데요. 가장 하단에 제가 미리 열어놓았습니다. 이제 시간 조절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워드 열어서 파일을 화면까지 간 건데요. 아래 한글 2.0부터 97까지의 문서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5.0 타입의 문서 형식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바탕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HTML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열어보는 게 지금까지 조금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제가 이것을 아래 한글 5.0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제 바탕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 중에서 하나 열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아래 한글 파일이 잘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다가 내용을 채워가지고 편집하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성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제가 여기다가 적절하게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고 뭐 내용을 쓴 다음에 파일에 저장을 통해 가지고 뭐 DOC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PDF로 저장할 수도 있고 다시 아래 한글 옛날 타입으로 저장할 수도 있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PDF입니다. 어도비 리더로 읽어드린 건데 이렇게 문서를 보시다 보면 내용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을 복사하시기 위해서 선택 도구를 한 다음에 쭉 붙여가지고 예,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하신 다음에 워드에 가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붙여넣기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잘 안 갖다 붙습니다. 회사에서 좀 직급이 되신 분들은 밑에 사람 불러 야 똑같이 표 그려와 이러시면 되고요.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잘라서 붙이는 경우는 이분이 또 내용을 바꾸어라 그러면 또 표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PDF 형태도 여기서 바로 열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찾아보기에서 여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PDF를 선택하고 방금 전에 바탕화면에 있었던 2013 콘토스 프로덕이라고 하는 파일 열어보면은 해당되는 문서가 열린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똑같이 열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잘랐던 요 부분이죠. 여기 표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를 한 다음에 새 문서에 가서 붙여넣기를 하면 깔끔하게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무엇을 만들었다기보다는 PDF, HWP, DOCX가 문서 포맷을 오픈하면서 상호간에 이제 이득을 보게 된 셈이고요. 이 기종에서도 똑같이 저희 걸 열어볼 수 있는 것도 똑같은 형태고 저희가 반대로 열어볼 수 있는 것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워드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아래 한글, 그 다음에 PDF 문서까지도 열고 편집하는 형태까지도 가능해졌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 2013을 딱 인스톨을 하시면 PDF, 아까 보셨던 PDF 편집 기능은 디폴트로 들어옵니다. 디폴트로 들어와요. 근데 HWP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안 들어옵니다. 그거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R&D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모듈을 까셔야 되거든요. 그 별도의 모듈은 다 저희 홈페이지 다운로드 센터에 기재가 될 겁니다. 언제? 2월 중으로. 예. 구정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 중에 저희 홈페이지 다운로드 센터에 들어가셔서 아래 한글 변환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은 비로소 아래 한글을 읽을 수 있다. 읽고 편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워드에다가 동영상 넣어보셨습니까? 그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자유자재로 지금 뭐 동영상 삽입해갖고 하실 수 있죠. 워드에다가 동영상 안 넣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링크, 고작해야 링크 이렇게 해갖고 딱 클릭하면은 그 화면 떠갖고 그렇게 하셨죠. 새로운 워드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그 문서 안에다가 다 그 넣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데모로 보여주시죠. 워드에 메뉴가 하나 추가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상단에 리본 메뉴에 삽입이라고 하는 리본 메뉴에 가보시면 온라인 비디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버튼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제가 얘를 클릭을 해보면 최초에 한 번은 라이브 아이디를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 두 번째 유튜브라고 하는 항목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F1을 검색을 한다. F1을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나오게 되죠. 그럼 제가 제일 앞에 있는 동영상을 삽입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되는 동영상이 이렇게 워드에 어터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지금은 편집 모드로 되어졌지만 이걸 읽기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기본적인 문서가 이북처럼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서를 보실 때도 좀 더 멀티미디어적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최대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예, 지금 버퍼링이 시작되고 해당되는 동영상이 플레이 시켜볼 수 있는 화면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제가 해당되는 문서에 돌아가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1번 화면을 돌리신 다음에 가서 해당되는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데모지만 기존의 워드가 굉장히 정적인 문서였다고 한다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이제 다이나믹한 문서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파워포인트 2013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할 때 예전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슬라이드 노트에다 제가 다 써요. 이런 발표 내용을 다 써갖고 그거를 출력을 합니다. 저는 그래갖고 이만한 뭐 발표 이렇게 하면 이만한 두께갖고 맨날 넘기면서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은 뭐 메모를 해갖고 아 다음 발표에는 뭐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메모해갖고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파워포인트 2013을 쓰시면 이제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발표자 보기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발표 이 장표하고 제가 보는 제 PC에서 지금 보는 발표자 그 발표 내용하고는 조금 많이 틀립니다. 어떻게 틀린지는 데모로 한번 보여주시죠. 그 파워포인트에 발표자 모드가 있다는 것은 뭐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이 슬라이드를 만드실 때 제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누구 걸 잠깐 빌려왔는데 제 컴퓨터 옛날에 누가 쓰셨던 거를 열어보니까는 슬라이드 노트 적혀있네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쭉 써가지고 여기다 내용을 쓴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발표자 도구라고 하는
이 메뉴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슬라이드로 쏴지는 화면이랑 발표자 화면이랑 틀리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은 네, 이 화면과 이 발표자의 화면이 틀릴 수가 있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강상구 부장님의 화면의 진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제가 다음을 누르면 이제 이 발표자 도구를 이용해서 왼쪽에는 현재 화면, 오른쪽에는 다음 화면, 위에 시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확대를 누르게 되면은 특정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면은 내가 펜을 선택해서 펜으로 뭔가를 쓰고 하는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두 번째는 이 화면인데요.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은 화면을 빨리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자분들이 다음 하면서 계속 넘어가시는데 이걸 살짝 올린 다음에 제가 만약에 23번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23번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발표자 화면 모드가 좀 더 디테일해졌고요. 많은 내용들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새로운 파워포인트 2023은 발표자 노트 보기가 많이 강화됐다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새로운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소셜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어떻게 강화됐냐면 이런 경우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공동 편집이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파워포인트로 셰어포인트도 올려놓고서 혹시 해보신 분 없으세요? 공동 편집? 자, 공동 편집 안 하셨다고 쳐도 이런 경우가 있겠죠. 발표를 만들어 갖고 무슨 파일 포서머나 이런 데다가 아니면 이메일로 한다든지 이렇게 쭉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팀장이나 뭐 높으신 분들이나 동료분들이 뭔가 이제 질문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발표했던 거에. 그럼 예전에 어떻게 했나요? 말풍선 딱 끌어 갖고 이거 뭐 이 부분 뭐뭐뭐뭐 뭐예요? 뭐 이 부분 뭐뭘로 고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슬라이드 노트에다 적죠. 아, 어느 부분 뭐가 하니까 뭐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각 장표마다 파워포인트를 했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저희도 많이 옛날 그랬는데 이게 누가 이 의견을 내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저도 이제 뭔가 이제 의견을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낸지를 누가 썼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거나 연락을 하죠. 예.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새로운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그 여러 가지 커멘트를 다시게 되면은 밑줄 쫙 그어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쫙 나와서 추정본 보시는 게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고 어떤 그 메모는 누가 달았는지 찾는 것도 되게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쉽게 그냥 여기 제 파워포인트에서 메모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메모 만들기라고 하는 창이 올라왔고요. 메인 화면에 이렇게 말풍선 모양이 뜨게 됩니다. 그럼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제가 여기다가 내용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아닌가요? 라고 하게 되면 누군가가 이제 이 메모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SNS 쓰시듯이 계속 회신을 달 수가 있는 형태로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내에 링크 서버나 아니면 어떤 IM이 있으신데 IM이 프리랜스 기능을 제공한다면 이 사람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바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모습도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무언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옛날보다는 직관적이고 깨끗하게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메모 기능이 강화됐다는 것이 방금 전에 강상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엑셀의 강화된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또 많이 그 당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첫 직장이 증권회사였습니다. 증권회사.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정보를 굉장히 많이 다루죠. 그래서 이제 고객 DB에서 엑셀로 쫙 끌어올 때가 있어요. DB에서 엑셀로. 그러면 이제 .csv 뭐 이렇게 .csv라는 파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 한 셀에 다 들어온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강상구 뭐 주민등록번호 뭐 주소 뭐 그다음에 뭐 연락처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한 셀에 다 들어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해야 하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방법이 없죠. 다 이렇게 카페 갖고 이래다 붙이거나 뭐 이런 수밖에 프로그램을 짜서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VB로 프로그램 짜면 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다 분리해 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엑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거나 아니면 일일이 그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지 않아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하거나 병합하는지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강상우 쌤이 말씀하셨던 샘플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번째 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되고 이 부분도 잘라야 되고 이 부분도 잘라야 되고요. 전화번호는 표기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지역번호 다음에 가로를 쓰는 회사도 있고 다시를 쓰는 회사도 있고요. 뒤에 있는 전화번호 다시에는 세 자리 다음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되고 이름은 거꾸로 되어져 있으며 이메일 주소에는 앞에서 그 엘리어스만 뽑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되게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한번 해보죠. 02-00-빵빵빵빵 그다음에 051 가로치고 나면 밑에 내용이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엔터치면 해당되는 내용이 모두 다 채워지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두 번째 셀에 있었던 1303-ADS-1304 쓰게 되면 내용이 쫙 다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백승주, 김영욱 쓰고 엔터치게 되면은 해당되는 한글도 이름이 병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언가를 빠르게 합치거나 쪼개내거나 하는 모습에 대해서 엑셀의 빠른 채우기란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시거나 정리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이죠. 사실 저희가 11월 13일 날 론치 행사할 때 여기 오신 분 계세요? 오신 분 계십니까? 아, 보셨습니까? 저희 제 세션 혹시 들으셨어요? 아, 그때 유일하게 박수 받았던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엑셀로 표 많이 그리실 거예요. 표를 많이 그렸는데 이걸 이제 그린 다음에 차트로 표현하려면 예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했었죠. 저 같은 경우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걸 파이차트로 해야 되는지 막대 그래프로 해야 되는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여러 번 해봅니다. 새로운 엑셀에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 표를 딱 그려놓으면 얘가 알아서 아, 이 표의 데이터는 어떤 그래프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거를 저 추천을 해줍니다. 어떻게 추천하는지 데모로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심플한 기능입니다. 오피스는 참 좋은 게 뭐든지 몇 번 클릭하면 결과가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에다가 제가 지역명이랑 뭐 여러 가지 써놓고요. 단순하게 선택만 했을 뿐인데 오른쪽에 이런 식의 조그만한 빠른 분석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살아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를 클릭했더니 여기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의 추천 메뉴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고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뭐 이런 형태 보시면 딱 아시겠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이렇게 프리뷰를 제공한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차트 중에 예, 세로형 막대가 좋겠다라 클릭만 하게 되면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차트로 만들어지는 모습이고요. 단순하게 이런 형태의 차트만 그려지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맵과 연계를 하거나 여러 가지 BI 형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파워뷰라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BI 툴로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표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DB와 연결해가지고 좀 뭔가를 분석하는 형태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엑셀의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개인정보법 굉장히 이슈죠? 저희도 이슈입니다. 저희도. 그럼 개인정보법 어떻게 합니까? 교육도 많이 하시죠. 굉장히. 이런 거는 오픈하지 말아라. 이런 건 오픈하면 된다. 이게 잘 지켜지나요? 안 지켜집니다. 교육만 해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요. 가장 좋은 부분은 뭔가요? 시스템에서 막는 겁니다. 예, 시스템에서 막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아웃룩하고 익스체인지하고 결합을 해서, 결합을 하면은 개인정보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런 그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개인정보법을 맞는지 데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바탕화면에 퍼스널 데이터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있고요. 제가 미리 열어놨습니다만, 닫았다 열어보면은 방금 전에 붙였던 요런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일로 아무렇지 않게 첨부해서 친구한테 보내거나 지인한테 보내시는 경우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발생한 사태들은 본인이 책임을 지시거나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친구가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받는 사람을 선택하고 메일을 첨부해가지고 바탕화면에 있는 아까 전에 있었던 퍼스널 데이터라는 파일을 첨부한 다음에 여기다가 예, 강상구라는 이름을 집어넣고 예, 이러고 나서 뭐 하십니까? 여기다 너 혼자 봐야 해 이렇게 내용을 쓰게 되죠. 그리고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존재하실 겁니다. 근데 상단에 바로 이런 식으로 무언가 메시지가 뜹니다. 정책 팁이라는 하는 메시지가 떴고요. 이 메시지는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서버단에서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는 뭔가 위반을 쓰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내시려고 한다면 조직을 무시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우린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 좀 설마 무슨 일 나겠어? 그러면 샌드를 딱 누르죠. 근데 서버는 그렇게 냅두지 않습니다. 못 보낸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거 보내고 싶으면 무시하라는 겁니다. 무시하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너가 이걸 왜 보내야 하는지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은 서버단에 만들어져 있는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서버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예,
마켓에서는 DLP, 데이터 손실 방지,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기능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규칙은 데이터 안에 신용카드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사용자한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서버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발생? 나는 메일을 보냈어요. 친구한테 가는 게 아니라 매니저한테 가게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니면 회사의 법무팀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 모듈이 데이터 손실 방지라고 하는 익스체인지 서버 모듈로 되어져 있고 이것은 오피스365에도 똑같이 쓰실 수가 있고요. 이 반대쪽에 있는 아웃룩 클라이언트에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거부하거나 이것을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지 장치를 달 수가 있다는 것이 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막기 위한 DLP 기능입니다. 활용은 여러 가지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새로운 오피스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이제 뭐 2010이나 2007이나 2013을 쓰실 건데 이 오피스를 쓰시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뭔가 2% 부족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2% 부족한 기능을 이렇게 개발해서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느끼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새로운 오피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서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앱 다운도 맞죠? 예,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앱을 다운도 맞는지 데모로 보여드리죠. 새로운 오피스의 이 각각의 메뉴들마다 보이시는 기본 리본 버튼이 있는데요. 오피스용 앱이라고 하는 버튼입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오피스가 기본 기능이 하나다라고 하면 얘를 통해서 두 개, 세 개로 늘어난다는 거죠. 뭐 저희 현재 오피스 스토어에 해당된 앱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앱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브라우저를 여시고 이미지 사이트에 가셔서 검색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으로 복사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냥 여기서 보시면 빙 이미지 서치 아니면은 우리 백과사전 앱을 불러내가지고 바로 여기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뭐 검색하고 싶은 코알라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가지의 코알라 이미지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맨날 이렇게 이상한 사진만 골라지더라고요. 빡친 사진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미지가 다운로드 돼가지고 워드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 역시나 동선을 한 템포 줄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앱에 대한 활용은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우리 보통 아웃룩에서 그 메일을 주고받을 때 재밌는 동영상 있으면 직원분들끼리 돌려보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동선은 어떻게 됩니까? 얘를 클릭해가지고 브라우저 여신 다음 유튜브에 가가지고 내용을 보고 다시 메일로 와서 재밌네 이렇게 하시는 경우 되게 많으실 겁니다. 역시나 서버에다가 앱을 확장을 하시게 되면은 상단에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링크가 하나 생기게 되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서버에서 유튜브 앱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아웃룩 클라이언트를 벗어나지 않고도 동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작게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 한 번을 줄이는 자체가 하루가 모이게 되면 몇 건이 되고요. 몇 년이 모이면 몇십만 건이 되겠죠. 그 이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 생각하는 생산성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예제로 앱 그리고 앱을 통해서 회사나 뭐 파트너나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간단하게 새로운 오피스의 에디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소비자용 일반 소비자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기업 고객이기 때문에 기업용 에디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용 에디션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피스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플러스 이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오피스 365 프로 플러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오피스 스탠다드하고 프로 플러스는 여러분들 PC에 까는 거 지금 깔아서 쓰고 계시는 거 있죠? 고용이고 그 오피스를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피스 365 프로 플러스라는 제품이 새로 생긴 겁니다.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아실 건 뭐 EA가 돼 있으면 자동적으로 SA 계약이 있으니까 SA 계약을 하면은 버전이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SA가 있으시면 아무 그 비용 들지 않고 2023으로 바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으세요. 클라우드로 한번 가볼까요? 클라우드 같은 건 별도 계약이 없습니다. 클라우드 오피스 365를 쓰겠다라고 하시면 아무 때나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구독을 하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뭐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오피스 스탠다드하고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당 구입입니다. 구입. 디바이스 당 구입해서 퍼페추얼 라이센스를 쓰시는 거고 영구적인 라이센스를. 그 다음에 오피스 365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서 구독하는 형태거든요. 구입이 아니고 구독.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년간 오피스를 구독을 하겠다. 뭐 2년간 구독을 하겠다. 이렇게 구독을 하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간 건데요. 기본적으로 오피스 새로운 오피스는 에디션이 똑같습니다. 2010하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업그레이드를
오피스 2010을 쓰고 계신다면은 스탠다드를 쓰고 계신다면은 오피스 2013 스탠다드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고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플러스를 쓰시면 오피스 프로페셔널 플러스 2013으로 업그레이드 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프라이스 어떻게 되나요? 예, 바뀌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지금 세션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션을 마치는 그거를 동영상으로 하나를 보여드리고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워진 오피스를 소개합니다. 언제나 컴퓨터에서 함께 왔던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에도 연결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피스와 함께 보세요. 로그인하여 나만의 테마, 설정, 문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치에서 말이죠. 원하는 파일을 자유롭게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로그인으로 새로운 오피스를 즐겨보세요. 원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피스 2013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